She 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vogue.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장정원입니다. 오늘은 하체 스트레칭과 코어 강화를 위한 레그로잉을 배워보겠습니다. 레그로잉을 하실 때는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다리로 발바닥으로 천장을 미는 느낌에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한쪽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레그로잉을 하실 때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셔야 되는데 보통은 턱을 이렇게 들고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허리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턱 당기고 누워있는 키를 좀 키우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쪽 다리 한번 올려볼게요. 다리 쭉. 처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뒤꿈치로 천장을 민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 스트레칭이 더 되죠. 발이 발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천장을 민다는 느낌으로 발바닥이 평평하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이 발바닥이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이렇게 유지하세요 하면 여기 있어도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책을 올려놓고 먼저 자 유지해보세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당기면서 유지하세요. 이것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자 무릎 구부리면서 자 무릎 구부려보세요. 네. 자, 이 상태만 해볼게요. 자, 이때 계속 책은 평평하게 만드시면서 자, 이쪽 다리 쭉 뻗었다가 뻗으세요. 그렇지, 여기도 발바닥 당기셔야죠. 다시 내리시고 요건 안 떨어져야 돼? 그렇지,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하나 오,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다시 둘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쉬워지면 다리를 펴보세요. 자, 다 올려보세요, 다리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 뻗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배에 힘이 더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네, 올리시고요. 계속 바닥은 평평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좀 쉬워지면 다리 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레그로잉을 하실 때 횟수를 채우려고 빨리빨리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루에 3세트 정도를 반복해보세요. 이상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